최근 지자체마다 세수 결손과 적자 우려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에선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한 일감 줄이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재정난이 겹치면서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 주재로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전북자치도 실무회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버릴 사업은 과감히 버리자며 마련된 자리인데 부서별로 불필요한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직접 지원, 착한 가게 업종 활성화 직접 지원은 지금 뭔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달료 지원하는 것은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거를 네. 다른 거로 좀 전환을 해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 거란 우려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성격이 비슷한 전문가 포럼이나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관행화된 지출을 막고 방만한 사업들을 이참에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추산 결과 기대되는 예산 절감 규모는 약 200억 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맨 시도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씀씀이는 늘어난 반면 나라 곳간의 재원이 부족해져 내년에 9천억가량이 모자랄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군들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업무는 이제 저희도 지행해달라고 얘기했고 이게 오늘 시군만의 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세가 줄면 법인세가 줄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정부가 올해 29조 원대 세수 펑크까지 공언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타격 예상됩니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들의 지방 교부세 규모는 당초 예측한 규모보다 3,800억 원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2024년도가 민선 8기의 3년차거든요.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감세정책 때문에 재산세 수입도 줄고. 무리한 감세정책의 후폭풍이란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주재원이 부족해 자구 노력도 역부족일 수 없는 지자체들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